오후 2시. 엄마 올라? 연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골목 어귀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건 저 연서고요. 이거는 저희 엄마예요. 엄마랑 저가 서로서로 바꿔서 그려줬어요. 연서 뭐해? 집에서. 연서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단 한 사람, 엄마. 전 엄마는 천사이기도 하고 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가 위험할 때 제가 지켜줄 거예요. 세상 둘도 없는 단짝,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혜인 씨와 딸 연서입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 출근해야지. 응, 출근해야지. 일어나. 왜? 일어나. 매일 아침 살가운 목소리로 엄마를 깨우는 연서. 딸의 뽀뽀에 엄만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시술 간다. 엄마 혜인 씨가 씻으러 간 사이 연서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할미, 엄마 도시락 반찬 뭐예요? 글쎄, 김치하고 뭐 김하고 엄마가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 궁금했어? 응. 할머니, 엄마 밥 싸줄게. 엄마의 도시락을 싸는 건 늘 할머니 담당이지만 그 도시락을 챙겨서 가방에 넣어주는 건 연서의 몫이죠. 엄마야. 밖에 추워? 잠깐만 엄마. 이번에 뭘 보나 했더니 엄마 오늘 더운지 조금 그 시원한 거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딴 거 입을까? 어, 오늘 좀 더워. 출근은 엄마가 하는데 어쩐지 연서가 더 바빠 보이네요. 누나 봐줄 거야. 엄마 갔다 올게.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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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정말이지 애틋한 출근길입니다. 잘 지켜.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요. 중간에 3살 때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는데 그때는 모르고 그냥 병원 다니면서 처방해준 대로 약을 그냥 먹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가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더라. 그 학습을 제대로 못 따라가더라. 또래 아이들에 비해 모든 조금씩 느렸던 아이. 혜인 씨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늘 보살핌이 필요했던 딸이 엄마가 됐다는 게 할머니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요.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그냥 철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것이 이제 지도 엄마니까 연서 위주로. 그리고 연서가 옆에서 다 또 엄마를 다 이끌어주고 다 이제 뭐 이것저것 챙겨나면서 챙겨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가 해야 되는 거를 연서가 이제 뒤바뀌어서 현재는 하고 있죠. 이곳이 바로 혜인 씨의 일터입니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죠.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일 학교에 나와 부지런히 쓸고 닦아서 손에 쥐는 월급은 90만 원.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낼 거 있으면 내고 다 내고 남은 돈은 딸이랑 맛있는 거 먹던 거 아니면 딸 원하는 거 연서 원하는 거 해줘요. 돈 버니까 좋아요.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다들 어려운 시기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혜인 씨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연서, 밥은 먹었어? 아니. 그럼 점심은 뭐 먹을 건데? 그 계란 휘저은 거 있지, 그거. 맛있겠다. 해줄게, 엄마가. 연서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네. 걱정되죠? 차를 있나? 어디 안 나가나? 그러고. 우리 연서 언제 때가 제일 이뻐요? 혼자, 나 엄마 없을 때 혼자 밥 차려 먹고 자기가 알아서 설거지하고 그러는 게 참 기특한 것 같아. 보통은 이거 엄마를 때려도 아직 좀 서툴고 반찬도 별로 없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먹습니다. 맛있다. 뭐야? 진짜로 그 예전에 만든 거는 그딱 먹으면 그냥 계란 맛이었는데 여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요리 만든 것처럼 거리지 않아. 혼자 이렇게 밥 먹으면 안 쓸쓸해요? 별로 쓸쓸하진 않은데 엄마 없을 때는 이렇게 혼자 먹어요.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게임하기를 좋아할 나이. 이렇게 TV 3매경에 빠지나 했더니 밥을 먹자마자 설거지를 합니다. 어른들이 일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에 연서도 할 일이 꽤 많네요. 일단 쓰던 그릇 하나, 이왕 하는 거 다 했지.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쓱싹쓱싹. 남아있던 설거지 거리도 깔끔하게 해치웁니다. 제가 어버이날로 쿠폰까지 만들어줬는데 그걸 엄마가 잘 안 썼는데 이거 설거지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하고 온 엄마가 설거지까지 하려면 힘들까 봐 미리 그릇을 씻는 딸. 이 정도면 엄마도 좋아하겠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오후 2시 쭈르르 달려가서는 엄마 오냐? 맑은 눈빛으로 골목 어귀를 바라봅니다. 엄마 오는지 보고 있어요. 아, 엄마 올 시간이에요? 네. 엄마를 마중 나온 건데요. 기다림이 길어질 때면 그림을 그리고 납니다. 우리 연서가 제일 아끼는 사람은 누구야? 엄마.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은 엄마예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꽉 차고 떨어져 있으면 금방 보고 싶은 사람. 연서에게 엄마는 소중한 친구이고 세상 전부입니다. 연서는 아빠 봤어? 아니,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살 때도 못 봤어요.
그런데 보고 싶진 않아요. 엄마는 계속 있고 싶어요. 이현서 뭐해? 엄마. 응. 보고 싶었어. 뭐 하고 싶었어 우리 딸?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죠? 나도. 보고 싶었냐고. 응, 응. 나도 보고 싶었어. 한입만큼 닭만큼 한입만큼 우주만큼 사랑해. 어? 짜증해. 나도. 힘들다가도 연서 보면은 힘나고 그러시죠? 네. 힘나고 옆에 있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좋아요. 안나면 진거 가위바위보. 혜인 씨에게도 딸 연서는 둘도 없는 친구죠.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하는 행동, 말 그런 거 보면 친구 같아서 단짝 친구 같이 말도 잘 들어주니까 좋아요. 나 그럼 아프게 한다. 불면 날아갈까, 안으면 부서질까. 엄마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서툰 손길에도 마냥 웃어주는 연서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똥머리 해줄까? 어? 똥머리? 비비. 예쁘다. 엄마가 해준 머리 마음에 들어요? 네, 완전 예뻐요. 엄마에겐 보물 상자가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배꼽은 할머니가 아빠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대신 잘라줘가지고 그거 입었던 베네쪼글이랑 크면서 이빨이 나니까 흔들리니까 할아버지가 빼주고 보려고 그랬더니 연서 크면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라고 그래가지고 안 버리고 고이 모셔 할머니가 모셔놨어요. 연서를 품에 안기까지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지적장애를 가진 미혼모에게 쏟아진 편견과 불안한 눈빛들 혼자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반대하고 안 볼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많이 속상하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누구 팬이? 아버지의 반대에도 혜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연서를 만났습니다. 연서야, 치킨 다 왔다. 연서, 치킨 다 왔어. 오늘 저녁 메뉴는 연서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 할아버지 치킨 감사합니다. 네. 어, 할아버지 뽀뽀. 아무것도? 먹을 거야, 할아버지. 연서가 태어난 뒤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국물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걱정이 많던 할아버지도 손녀딸 재롱에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죠? 친구네 갔잖아. 응. 할아버지 너만 찾았어. 계속 연서 어디 갔냐고. 연서 얼른 데려오라고 심심했다고. 그러니까 연서가 있음으로써 그 어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첫째는 더 많고요. 그리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할아버지도 연서 있은 후에는 될 수 있으면 집에 와서 저녁들을 식구들하고 같이 먹어요.
따님이 이쁘세요. 손녀가 이쁘세요. 손녀가 훨씬 손녀가 훨씬 이쁘죠. 딸이 서운해합니다. 딸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섭섭해하지 않아요? 안 섭섭해요. 왜요? 왜? 그냥 그럭저럭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는 섭섭해 있을 텐데. 엄마 어릴 때도 엄청 귀엽고 이뻤는데 엄마 있지, 삼촌 있지, 이모 있지, 이모 있지. 그러니까는 다 부인 있지, 다 좋아요. 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지금은 연서 혼자잖아. 아기가 혼자잖아 연서. 그러니까 더 이쁘지. 귀하지? 응. 귀하디 귀한 아이. 연서가 엄마에게 사라가 힘이 돼준 것처럼 혜인 씨는 딸아이를 구김살 없이 잘 키워내고 싶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말이죠. 여기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세요? 왜 밤마다 잘 자나 안 자나 깊이 들었나 안 들었나 미안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런 딸을 바라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누구보다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마음에 애착심이 가죠, 부모로서. 항상 그냥 살얼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혜인이만 움직이면은 항상 불안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음이 뿌듯하고 자기 딸 하나는 충분히 키우고도 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보면 볼수록 잘 해나가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아버지는 이제 묵묵히 딸의 인생을 응원하기로 합니다. 주말 아침. 치킨 줘? 조금만 있자. 엄마 혜인 씨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에 도전을 하는데요. 할머니의 손맛에 익숙한 연서. 과연 엄마의 음식이 입맛에 맞을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아, 뭐야? 너무 맛있잖아. 부족하고 서툰 엄마지만 늘 최고라고 말해주는 예쁜 딸. 엄마를 지켜주는 든든한 딸 덕분에 엄마와 딸은 조금씩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엄마는 천사이기도 하고 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가 위험할 때 제가 지켜줄 거예요.